이제 마스크로 얼굴 가리는데 뭘 보여줘? 옷을 보여줘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토튠 영둥입니다. 네, 일단은 요즘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드리자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엄브로 신발 광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일단 듣고 나가. 그래서 오늘 뭐 신발만 광고하려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은 결국에는 패션과 함께, 카메라 기우냐 자꾸, 패션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옷 이렇게 옷 이렇게 꾸며 입고 뭐 좀 특이한 거 입는 거 좋아해요. 구제나 아니면 빈티지. 그래서 자꾸 기우냐고 혼날래? 그 제 인스타그램만 봐도 되게 옷 사진들이 많습니다. 저 옷 졸라 많아요. 옷 한 5만 개 있어요. 아무튼 이 신발과 함께 이번에 이제 봄, 여름 되잖아요. 옷 여러분 멋있게 입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스크로 얼굴 가리는데 뭘 보여줘? 옷을 보여줘야지. 네, 그래서 이 엄브로 신발과 함께 다섯 가지 코디를 한번 봅시다. 여름이랑 봄 둘 다 섞었으니까 한번 어쨌든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또 영상을 찍어왔어요, 야무지게.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이닝복, 일상복을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뭐 후드티 그리고 그냥 트레이닝 바지고요. 뭐 색깔 딱히 상관없이 그냥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이 애초에 흰색, 약간 아이보리색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무지개색을 입고 와도 무난한 신발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은 뭐 당연히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 것 같고,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레이닝복은 그 발 아래 보면은 정말 갑자기 춤을 추네. 신발 아래쪽 보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발이. 난 저게 좀 요즘 멋있더라. 이 새끼 뭐하냐?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긴 거 그리고 통 넓은 거를 함께 입으면서 제 다리 길이보다 길어요. 그래서 발목 쪽에 이렇게 접힌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발이 졸라 편해요. 이게 뭐 막 과장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 밑창이 내가 진짜야. 이게 진짜 그 쿠션이 오랜만에 좀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쿠션이 좋아요. 이거 쿠션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쿠션 있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한번 만져봐. 뭐 아무튼 편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완전 빈티지. 딱 봐도 뭔가 그런 풍이 나죠? 아래는 그냥 통 넓은 청바지. 위에는 폴로 셔츠인데 저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 색깔은 웬만한 빈티지 옷들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콜색. 저렇게 그냥 열고 다녀도 되고 잠가도 이뻐요, 이거는. 그래서 저 세 개, 이 청바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걸을 때 꼭 이렇게 걸어줘야 돼. 이거 필수야. 이거는 이거 필수예요, 여러분. 저 바지 입으면 저렇게 걸어줘야 돼. 이렇게 걸어줘야 돼. 이렇게 걸어도 돼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발이 애초에 정말 무난한 색이기 때문에 청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바지가 다 저렇게 제 다리보다 길어요. 제 다리가 짧은 것도 있기는 한데 바지를 원래 길게 사요. 일부러 길게 사. 짧은 거 안 사, 나는. 그래서 약간 신발 약간 가려주면서 그 빈티지함을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신발 덮는 바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 입어보신 분들은. 근데 대신에 아까 봤죠? 무조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아무튼 빈티지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엄브로 슈즈였습니다. 이게 진짜 화이트가 근데 진짜 개이득인 게 웬만한 패션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출시하자마자 막 사이즈 소진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화이트는 진짜 개이득이네. 아, 그리고 초반에 잔나비 최정훈 님이 이 신발을 신었었나봐요. 잔나비 최정훈 슈즈로 막 유명하고 그랬었대요. 잔나비 님도 약간 옷이 구제, 뭐 빈티지? 그런 약간 올드스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이게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럼 다음으로는 약간 빈티지라기도 뭐하는 그 아메카지 룩. 요즘 아메카지 룩이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을. 그래서 저 바지는 이제 무릎에 패치 붙여져 있어서 좀 귀엽기도 하고, 위에도 같은 브랜드 올드런들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협찬받아서 했는데, 인스타 협찬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입고 나온 거예요, 이뻐서. 네. 아무튼 옷이 좀 귀여워요. 근데 이런 귀여운 룩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위에 이 스트라이프 그 카라 셔츠 보면은 약간 빈티지하고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긴 한데, 뭐 마냥 초딩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확실히. 바지가 되게 넓고
저기에 뭐 이상한 바지를 입거나 이랬으면 좀 초등학생 같았을 수도 있는데 바지를 약간 통넓은 스타일로 입어주다 보니까 되게 옷 좀 입는 새끼인가?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 입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올려 입고 약간 양말 보여주는 그 롤업한 느낌? 그런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아메카지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안 어울릴 수가 없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짧은 바지 입어서 롤업해서 입어도 되고 다음 드디어 여름 패션입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그 사람이 밝고 뭔가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거기에 이제 흰색 옷에 이제 카키색 카고 바지를 해주면서 뭔가 평범한데 뭔가 되게 멋있어요. 보면은 흰색 티셔츠인데 바지가 카키색 카고 바지여서 뭔가 멋있습니다. 바지가 약간 군인 바지 같기도 하고 한데 그 패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방도 같이 메주고 왔습니다. 뭔가 어디 곧 떠날 것 같은 느낌? 이 바지는 통이 되게 넓은데 아래에 이제 조여주는 게 있어서 신발을 덮진 않아요. 저것도 바지 길이 엄청 길거든요. 저 막 배까지 올려입을 때도 있는데 아래에 조여주니까 끌리지도 않고 되게 이뻐요. 이런 바지도 추천드리고 흰색 티에 흰색 신발을 신으니까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여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이 그 메쉬예요. 통풍 잘 되는 거. 그래가지고 리오넬 메시가 많이 신었...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선 넘었지.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지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바지 아마 제 인스타 가면 이 바지 입은 거 되게 많거든요. 이 바지는 제가 좀 최애템? 네, 아무튼 카키색 조거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 엄브로 신발이었습니다. 이런 가방에 매치하니까 또 귀엽네. 나 이거 패션 막 정해두고 찍은 게 아니라 하나 찍고 집 가서 아 뭐 입지? 아 그래 이번엔 이거 입어보자. 아 뭐 입지? 이번엔 이거 입어보자 해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막 큰 계획을 갖고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 이쁜 거 많이 소개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쁜 거 위주로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반바지 코디. 근데 이 패션은 제가 인스타에도 되게 자주 올렸었는데 이 패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보시죠. 이 뭔가 락스타가 입을 것 같은 반팔 티에 밀리터리 반바지입니다. 그리고 반바지 입을 때는 이제 긴 양말을 많이 신는데 사실 이것도 작년에 처음 입어봤어요 저도. 그리고 양말 길게 신는 거 옛날에는 아 좀 그랬어. 근데 이거 봐봐요. 개 멋있지 않아요? 이 패션이 지금 제일 멋있어. 난 이 다섯 가지 패션 중에 이 패션이 제일 멋있다 생각해. 뭔가 사람이 되게 오 진짜 오 멋있다 이 새끼. 그리고 반팔 티가 굉장히 긴데 반바지까지 아예 큰 걸로 가버리니까 완전 느낌이 사는 거죠. 약간 다리가 짧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리 짧아 보이는 거에는 이미 포기를 한 지 오래여서 사실 다리 길어 보이는 게 좋은 패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생각을 해요. 뭐 다리 길어 보이기 위한 패션 이런 거 있는데 저는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아무튼 반바지에 이렇게 긴 양말까지 같이 매치하면서 거의 뭐 패션의 완성. 신발이 굉장히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흰색이라 무난한 거지 신발이 평범하지는 않아요. 이 힙한 옷에 같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패션에 단화를 신었다? 이 신발 되게 멋있다 생각한 게 이 밑창이 이렇게 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영상에서 보면은 잘 보여요. 신발이 생각보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약간 더 힙하고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신발에서. 아무튼 뭐 되게 힙한 여름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패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멋있네 진짜. 아 그리고 진짜 신발이 진짜 푹신푹신해요. 이거 그 점프할 때 느낌 좋은 거 알아요? 쿠션이 있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 뭔가 좀 다 달랐어요. 뭐 아메카지 룩도 있었고 뭐 약간 힙합? 아니면 뭐 빈티지? 뭐 이런 느낌 다 섞여 있었는데 솔직히 웬만한 건 다 잘 어울려서 귀찮을 땐 다 무조건 얘 신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패션에 신경 쓰려고 특이한 신발 신을 때가 있어요. 뭐 발목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밑창 되게 낮은 거 아니면 뭐 막 되게 높은 거 막 신고 벗기 불편하고 이런 신발 신을 때가 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리함은 그냥 다 씹어먹는 것 같아요. 얘 있잖아 얘가 이렇게 끈이 잡아줘가지고 그냥 발 넣으면 들어가는 그 신발 뭔지 알지? 그거 뭔지 알죠? 그 막 신발 신을 때 막 여기 잡고 신어야 되는 신발들 알죠?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 그냥 편리함은 일장이야.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엄브로 신발과 함께 이번 여름은 솔직히 좀 멋있게 입고 다니자. 저도 좀 더 멋있는 패션 유튜버인가?
아무튼 더 멋있는 패션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힙합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여름 다같이 멋쟁이로 찾아뵙기를 바라며 오늘 업무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광고예요, 광고.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3만 4만.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내 차례는 이제 곧 hey. 다 준비해 놨어 즐길 뿐 yeah. 이제 나를 반겨 스케줄 또 까먹고 아 맞다 실수